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시벽으로 흡니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4월 28일 우크라이나 전황정리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르니우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국경 검문소를 향해 발포를 했습니다. 하지만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도발 행위로 보이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이 돈바스 전선에서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종의 계략인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북동부에서 새로운 공격을 시도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국경지대에 대한 방어를 강화하고 있는 움직임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4월 28일 하르키우시 북서쪽에서 반격을 가해 쿠트지브카를 탈환하는데 성공했습니다. 하르키우와 이즘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바르멘코브로 공세를 하고 있는 러시아군을 격퇴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또한 러시아군은 남쪽으로 우회하기 위해서 노바 드미트리브카와 벨레카 코트셰프나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슬로반스크를 향한 남동쪽의 공격에서 거의 진전을 이루지 못했고 더 서쪽으로 공격하여 우크라이나 방어선을 우회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뉴스 매체인 디펜스 익스프레스에 따르면 4월 27일 발레리 게라시모프 러시아 참모총장이 직접 이즘에서의 러시아군을 지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좀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 드보르니코프 장군이 총사령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런데 참모총장이 직접 와서 지휘를 할 정도라면 러시아군의 지휘 체계가 이미 붕괴되었고 드보르니코프 장군도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붕괴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장교가 이미 400명 이상 죽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휘 체계가 안 무너질래 안 무너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러시아군은 벨고로드에서 지속적으로 전술 미사일 등을 추가 배치 중에 있으며 최대 5대의 이스칸데르 미사일이 벨고로드에서 활동 중인 것으로 추정 중입니다. 도네츠크와 루안스크입니다. 러시아군은 접경 지역에서 지상 공세와 포격을 이어나갔습니다만 큰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이곳의 화력을 강화하는 모습입니다. 러시아군은 루비진에 대한 공세를 이어나갔습니다만 공세는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베르도네츠크에서는 광범위한 포격이 있었습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루비진의 서쪽에서 55km 정도 떨어진 리만에 대한 공세 작전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군은 도네츠크 서쪽에 솔로드케, 노보 미하일리브카, 마린카로 진격을 시도했습니다만 모두 격퇴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리우폴 북쪽인 네스쿠치네와 브레미부카 지역으로 진격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현재 영토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에서 고지전을 연 상쾌하는 모습이 계속 연출되고 있습니다. 마을을 뺏고 빼앗는 시가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5월 9일에 승리의 날 축하 행사를 도네츠크주 전체에서 연다고 합니다. 하지만 5월 9일 전까지 도네츠크주 전체를 먹을 가능성은 적습니다. 마리우폴입니다. 러시아군은 4월 28일 아조우스탈 철강공장에 대한 공습과 폭격을 이어나갔습니다. 화력도 더 보강해서 공격한 모습입니다. 러시아군은 투플레프 22 폭격기 7대를 동원해 여러 톤의 벙커버스터를 동원해 우크라이나군을 공격했습니다. 또한 야전 병원 등을 공격하면서 부상자들까지 공격하는 모습입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의 당파적 행동이 계속되는 가운데 점령 안정화를 위해 모든 수를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리우폴 주민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사회복지사 직원을 위장하여 마리우폴 주민 곳곳에 숨겨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민간인들에 대한 광범위한 구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마리우폴에선 저항의 움직임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크림반도에서 마리우폴로 이어지는 철도 다리가 우크라이나 레지스탕스와 우크라이나 특수부대 간의 합동 작전으로 파괴되었다고 합니다. 남부전선입니다. 러시아군은 헤르손에서 미콜라이우로 가는 공격을 몇 차례 수행했습니다. 러시아군은 타브리스케 외곽을 점령하고 미콜라이우로 가는 노바조르야와 알렉산드로부카에 대한 공격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헤르손주의 서쪽 경계를 점령하고 미콜라이우를 위협할 생각인 것으로 보이지만 미콜라이우 도시 자체에 대한 공격을 재개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24시간 동안 크리비리를 향한 러시아군의 공격을 격퇴한 데 성공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에 의하면 러시아군이 헤르손 인민공화국을 수립하고 지역 주민들을 위협할 준비를 계속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헤르손 인민공화국을 수립하는 데 러시아의 노력이 계속 이어지고는 있지만 주민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어서 이것이 과연 이루어질지 미지수입니다. 트란스니스트리아입니다. 러시아군과 트란스니스트리아군은 계속해서 동원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군에 의하면 트란스니스트리아가 군대를 배치 중이고 준비태세를 높일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트란스니스트리아에서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도발을 가하고 이것을 우크라이나가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트란스니스트리아 접경지대에선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트란스니스트리아 접경지역에 병력을 배치하기 시작했고 루마니아군도 몰도바 접경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몰도바군도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자칫하다간 확전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